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리뷰할 렌즈는 짜잔! 렌즈미에서 새로 나온 영롱 러브라는 렌즈입니다. 이번에 출시된 영롱 러브 렌즈는 예전에 렌즈미에서 단종된 렌즈 중에 영롱 블링이라는 렌즈가 있어요. 그 렌즈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좀 더 착용감이 좋게끔 리뉴얼된 렌즈라고 하네요. 제가 아까 디자인을 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예전 영롱 블링이랑 제 기억에는 영롱 블링이 굉장히 좀 발색이 진한 티가 좀 많이 나는 렌즈였거든요. 근데 아까 보니까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영롱 블링이 단종됐을 때 만 원이나 5천 원 가격대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발색인 렌즈가 없어요. 그래서 계속 착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렌즈메의 영롱 러브 렌즈를 착용해보겠습니다. 영롱 러브 렌즈의 그래픽 직경은 13.3, 베이스 커브는 8.6, 도수 여부는 마이너스 800dioptr까지 한 쌍에 5,000원입니다. 영롱 러브 브라운.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살짝 노란기가 도는 밝은 호박색의 렌즈인 것 같아요. 그래픽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발색이 아주 선명한 렌즈이기 때문에 맨눈과의 차이도 아주 크게 나고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확 튀는 렌즈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일리 렌즈로는 살짝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메이크업을 좀 화려하게 한 날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영롱 러브 브라운 렌즈의 바깥 서클 라인은 그냥 갈색이 아닌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 브라운이기 때문에 웜톤의 오렌지 브라운 메이크업이랑도 아주 찰떡일 것 같습니다. 영롱 러브 그레이. 3컬러 색상과 초코색의 바깥 서클 라인의 조화가 굉장히 영롱한 렌즈였어요. 그래픽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서클 라인이 굉장히 또렷한 렌즈이기 때문에 맨눈과의 차이도 크면서 그래픽이 작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바깥 서클 라인은 영롱 러브 브라운의 서클 라인보다는 좀 더 어두운 모카 초코 색상으로 붉은 느낌은 아니었어요. 개인적으로 영롱 러브 렌즈는 브라운보다 그레이 색상이 좀 더 부담스럽지도 않고 색조화도 좀 더 영롱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브라운과 그레이를 한쪽씩 착용해 보았습니다. 영롱 러브 렌즈는 두 색상 다 발색이 아주 쨍쨍한 렌즈이기 때문에 스몰 미듐 사이즈의 렌즈이지만 작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눈이 또렷한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오늘 렌즈미의 새로 나온 렌즈 영롱 러브 렌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!